아일랜드 트래블러가 소개하는 제주 독채 스테이 시리즈. 머무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되는 제주의 특별한 공간에서 편하게 쉬는 느린 여행을 알려드려요. 여덟 번째로 소개할 곳은 2021년 7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독채 숙소, 한경면 판보리에 있는 스테이 서하온입니다.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는 구옥을 리모델링해 만든 숙소인데요. 외관부터 오래된 제주 시골집의 느낌과 밝은 요즘 감성이 조화롭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정면에 아일랜드 키친이 눈에 띄고, 이곳을 기준으로 왼쪽이 침실, 오른쪽이 다이닝 공간이에요. 큰 창을 통해 바다가 살짝 보이는 침실엔 코웨이 킹사이즈 매트리스와 한쪽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역할을 겸하는 작은 좌식 테이블과 거울도 놓여 있어요. 호스트가 가장 많이 고민하셨다는 다이닝 룸은 정말 예쁜 가구와 비품들로 채워져 있는데, 창문을 통해 햇빛도 너무 잘 들어와서 마치 카페 같은 분위기예요. 일리 커피 머신도 있긴 하지만 워낙 좋은 원두와 핸드드립 세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드립 커피를 내려 드시길 추천합니다. 내부 공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냉장고 옆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이렇게 뒷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 온실이 나옵니다. 냉난방이 따로 되는 공간은 아니지만 겨울에 따뜻하게 차 마시며 힐링하기 좋은 자리예요. 넓고 개성 있는 실외 공간도 저희가 스테이 서하온을 찾게 된 큰 이유였는데, 아일랜드 키친 뒤쪽에 있는 문을 열면 예쁘게 꾸며진 뒷마당이 나타납니다. 계단을 따라 돌담 위에 오르면 독특한 감성의 원형 편백나무 자쿠지와 선베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뒷마당 공간은 주변 돌담이 그렇게 높지 않아 외부 시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쿠지를 이용하려면 수영복이나 가운을 따로 챙겨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웠어요. 침실 창 밖으로는 스테이 서하온의 또 다른 숨은 공간, 불멍존이 있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불멍하면서 캔맥주 하나 마시면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가 되겠죠? 불멍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근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작을 사오시면 돼요.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한 스테이 서하온의 요금은 2인 숙박 기준 비수기 평일 28만원, 주말 33만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와 편의시설을 갖춘 독채임을 감안하면 저렴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해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올해 예약이 마감된 걸 보면 앞으로 예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구옥의 느낌과 요즘 감성이 적절히 섞인 예쁜 디자인, 마치 카페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 푹신한 침대에 누워 바라보는 선셋 오션뷰, 거기에 드넓은 마당과 노천탕, 그리고 불멍존까지. 정말 다양한 매력을 지닌 숙소여서 저희는 아주 만족스러운 쉼의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아쉬운 점이라면 숙소의 모든 창문이 외부 시선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인데요.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있는 집이다 보니 창문에 커튼이 잘 쳐져 있는지 늘 신경 써야 했고, 야외 자쿠지 공간도 너무 개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숙소 주변 가볼만한 곳들을 모아서 알려드려요. 숙소 바로 옆 동네 월령리는 선인장 마을로 유명해요. 월령 선인장 군락지는 데크가 바다를 따라 조성되어 있어서 가볍게 걷기 좋고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죠. 조용한 해안 산책 코스를 원한다면 추천하는 곳입니다. 느지리 오름은 정상까지 20분 안에 오를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오름이지만 전망대에서 시원한 뷰를 즐길 수 있어서 날씨 좋은 날은 가볼만 합니다. 오름 입구 쪽에 돼지 축사가 있어 냄새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신창 풍차 해안도로는 한적한 드라이브를 하기에 좋고, 제주에서도 노을 맛집으로 손에 꼽는 곳이죠. 구간은 길지 않지만 주변에 상가가 많이 없어서 한적한 힐링을 즐길 수 있어요. 제주의 식재료로 만든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찾는다면 협재 해수욕장 근처 리브 와일드를 추천해요. 양도 많아서 1인 1메뉴만 시켜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숙소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흑돼지집, 바다를 본 돼지입니다. 참숯이 아닌 연탄구이라 좀 아쉽지만 같이 나오는 멜조림과 백김치, 고사리를 구워서 먹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던 곳이에요. 한림항 근처의 옥만인에는 해물갈비찜으로 평이 좋은 곳인데요. 고기부터 문어까지 다 부드럽고 고등어도 안 비리고 맛있어요. 매장에 가서 드실 분들은 볶음밥까지 꼭 시켜드세요. 스테이 서하온 투숙객은 근처에 있는 카페 코코메아 할인 쿠폰을 제공받아요. 파이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미리 사두었다가 다음날 조식으로 발효다 오븐에 데워 드시면 좋습니다. 카페 이면은 금릉포구 안쪽 마을 골목에 있는 작은 핸드드립 카페인데요.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한다면 가볼만해요. 무심한 듯 감성적인 공간으로 꾸며져서 은근히 인기 있는 곳입니다.
유명한 카페 울트라마린도 근처에 있어요. 라운지바 같은 분위기에 고객 응대나 음료 퀄리티도 정말 좋았던 곳인데요. 시그니처 메뉴인 선셋 아이스티도 커피도 정말 맛있었고 노을 감상하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는다면 한림의 달리 책방을 가보세요. 이곳은 독립서점이면서 카페를 겸하고 있는데 음료 주문을 하면 헌책을 마음껏 읽다 갈 수 있고 새 책을 구매하면 헌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아일랜드 트래블러의 제주 독특 숙소 시리즈 8번째 스테이 서하운이었습니다.